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육조단경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책으로 보면 이제 16쪽 중간 부분이고요. 책이 없으셔도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육조 스님께서 처음 부분이었는데요. 법문을 하시다가 이제 자신의 살아온 행적과 또 법을 얻게 된 이제 내력을 이제 들려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읽어보면요. 선지식들이요. 이제 법문을 하는 거죠. 먼저 제가 살아온 행적과 법을 얻게 된 내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버님의 본관은 범양으로 좌천되어 영남으로 와서 신주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늙은 어머니만 홀로 남게 되었죠. 뒤에 남해로 왔는데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땔나무를 내다 팔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좌천돼서 지금은 북경 지역의 공무원으로 있다가 좌천되어서 좀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고 아주 그 유배지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좀그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좀 보통 아마 본토에서는 좀 오랑캐라고 불렀나 봐요. 그럴 정도로 아주 유배지 이렇게 아주 외곽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주 힘든 이제 가게를 꾸려가면서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파는 것으로 이제 근근히 이제 살아가는 그런 아주 경제적으로 좀 어머님 모시면서 힘들게 살아갔던 처지였다는 거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어느 때 손님에게 나무를 팔아 배달을 해준 뒤 돈을 받고 나오다가 한 손님이 경전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금강경을 읽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저는 마땅히 집착하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라고 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구절을 한번 듣고는 곧장 마음이 열리고 깨달은 바가 있어 그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나무를 팔아서 배달해 주고 이제 나오다가 문득 금강경을 독경하는 읽고 있는 분의 금강경 말씀을 듣고 마음이 탁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께서는 무슨 경을 읽고 계십니까? 했더니 금강경입니다. 그 경은 어디에서 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저는 기주 황매현의 동선사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 절에는 5조 홍인대사께서 교화를 펴시는데 문인이 1,000명이 넘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경전을 듣고 받았습니다. 오조 대사께서는 늘 승속의 대중에게 권하기를 금강경만 수지하면 스스로 견성하여 곧바로 성불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주 황매현의 동선사에 이제 오조 홍인 스님께서 초조 달마 스님을 비롯해서 쭉 법이 내려오다가 오조 홍인 스님께서 이렇게 그 황매현에서 법을 펴고 계셨을 때죠.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과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이제 동산법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문인이 그 당시 뭐 벌써 1,000명이 넘었다가 그러죠. 오조 스님 밑에 1,000명이 넘는 그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경전 금강경을 받았는데 늘이 스님께서는 금강경을 아주 수지독송만 해도 이제 견성 성불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자 숙세에 인연이 있었던 것인지 한 손님이 저에게 은열량을 주면서 노모의 옷과 양식으로 쓰도록 해드리고 그대는 황매현으로 가서 오조 스님을 찾아뵙고 예를 올려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권하였습니다. 저는 노모를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린 뒤에 바로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30여 일도 안 되어 황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발심이 된 거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 경전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했더니 이제 오조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제 아마 들었겠죠. 그래서 야, 이 지금 살아있는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으신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저 황매산에 가면 계신다. 그분에게 가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면 너도 깨달아 부처가 될수 있다.
이런 이제 견성성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제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어릴 때, 뭐 20대까지만 해도요, 제가 뭐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곤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냐면, 우리 불자님들을 비롯해 스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만 해도 어떤 분위기였냐면, 불자들은 그냥 열심히 복 짓고 기도하고 하면 되지, 수행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는가. 또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수행을 하고 나면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막 괴로움이 조금 소멸되고 좀 힐링되고 좀 릴렉스 돼서 사는 게 조금 편했지,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기복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이런 거. 내지는 조금 수준 높다고 하면 열심히 수행을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고 뭐 복도 짓고 지혜도 닦고 뭐 이런, 이 정도의 공부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후반쯤에 출가한 이후에도 불교 안팎으로 이게 불교 전부라면 내가 뭐하러 출가를 했겠습니까? 그냥 뭐 힐링하고 마음 좀 편안하게 하고 할 것 같으면 뭐 이 공부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그 정도가 뭐 전부랄까? 뭐 쉽게 말해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 한국의 어느 선방에 어떤 스님께서 쉽게 말해 견성했다, 성불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내지는 야 그분에게 가면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이제 소문으로라도 곳곳에서 이제 도인들이 계신다 이렇게 들린다면, 물론 뭐 그게 영 없는 건 아니었겠지만 이제 제가 아마 좀 아주 좁았었는지는 모르겠었지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당시 이제 불교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거지 내가 깨달아 어떻게 부처가 되겠나,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 일반 신도님들은 어땠겠어요? 당연히 야 신도 스님들도 깨달아 부처 되기 쉽지 않은데, 또 그 당시는 한 그 훌륭한 큰 스님께서 10년 동안 장좌부라 눕지 않고 좌선을 했다, 그런데도 뭐 부처가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야 저렇게 힘들고 치열하게 수행하면서 10년 동안 눕지 않고 좌선하는데도 못 깨닫는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많았던 거죠. 또 그때 당시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뭐 열심히 하면 깨달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저렇게 평생을 선방에 다니면서 평생을 장자부로 하면서 수행만 하는 분들도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판국에 우리 같은 제가잖아, 우리 같은 이 막 근기 낮은 수행자들이,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자괴감이 들었냐면 10년을 눕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딱 앉아서 했단 얘기를 들으면 나도 해봐야, 그때는 그렇게 막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막 별의별 밀어붙이는 걸 해봤죠. 그럼 막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되더라고요. 장자부라가 안 되더라고요. 눕지 않고 앉아서 버티는 게 안 되고, 뭐 밤잠 안 자고 버티는 거 안 되는 건 당연할 뿐 아니라 몇 시간도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꼿꼿하게. 그때는 제가 이제 들었던 게 뭐였냐면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는 한 번 딱 앉으면 산매 들어서 정신 차리고 딱 일어나 보면 한 일주일이 지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익숙하게 들었던 때라 나도 앉았다가 딱 일어나면 일주일이 있어야 되는데 한 두세 시간만 지나도 다리가 아파서 죽겠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이 다리를 조복 못 시키는 게 무슨 수행자냐 하고 막 그냥 막 버티고 막 별의별 짓도 해보고 하여간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수행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수행이 잘못돼서 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이 부족하니까 안 되나 보다, 이거 한 10년 이상 장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근기가 돼야만 이게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 자괴감에 빠지고 비교를 하게 돼요. 수행자들끼리 저 수행자는 훌륭한데 나는 훌륭하지 못하구나, 그러면서 저 사람도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인가 이제
공부에 대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딱 제로로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라는 걸 뭔가 모를 어떤 직감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정말 불교란 말이야? 불교는 무위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유의 조작해서 수행하는 이것이 불교란 말이야?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나한과를 증득하고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또 선의 초기 이 육조단경을 비롯해서 육조스님 이후의 제자들의 법문들을 어록을 보면 법문 끝에 깨달았다라는 게 언하대오 법문에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놀라웠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여태까지 내가 배웠던 불교를 딱 내려놓고 공부를 다시 좀 시작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아주 뭐랄까 자신감이랄까? 야, 이제 내가 정말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겠구나. 이게 진짜 내가 바른 법의 길에 들어선 것이겠구나 하는 어떤 이런 믿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제 발심이 어찌 보면 그때 강해진 것 같아요. 출가했다고 해서 먼저 발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진짜 발심이, 야, 이게 되는 거구나. 이 육조단경을 보더라도 그런 믿음이 들거든요. 야, 이게 내가 몇생 지나야지 그때 가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만 해도 어떤 게또 있었냐면요. 남자는 돼도 여자는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스님이 안 되는데 제가자가 되겠어.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장자보라를 막 10년씩 하는 사람도 안 되는데, 우리 같이 선빵도 안 다니는 뭐 스님들이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겠어요? 비교 분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발심을 하게 됐죠. 아, 이것은 그렇게 유의 조작으로 밀어붙이는 공부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도 할수 있겠다. 그건 진정한 발심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마 육조 스님의 심정이 그럴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번 생에 깨닫는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딱 뒤집혀진 거예요. 아, 그 생각 때문에 안 되구나. 금생에는 안 되겠지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분명히 되는 공부구나, 이것이. 이런 뭔지 모를 하여간 막 확신, 자신감, 된다. 이런 어떤 믿음, 그런 것이 딱 강하게 생기게 되었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막 뭐랄까, 그때의 이 처음 제가 예전에 육조단경 안 봤겠습니까? 선어록 안 봤겠습니까? 다 봤죠. 봤지만, 그 기존에 배웠던 불교라는 그 틀, 어떤 기복 내지는 불교에서 한 1000년 넘게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방편의 불교, 수행의 불교, 이런 방편의 불교에 치우친 불교가 불교의 전부야라고 알고 그틀 속에 이것을 공부하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확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문득 이것이 아닌데라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다시 이걸 되짚어 보았을 때그 놀라운 그 환희심, 신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야,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부처 안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정말 이게 되는 거구나. 이 공부가 안될수 없는 공부구나. 그리고 또이 초기 선어록들을 보면 이렇게 공부한 스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여간 어떤 그알수 없는 그런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제 공부를 되짚어 보면서 하여간 뭔지 모를 뭐다 말씀드리긴 뭐해도 어떤 그 확신 같은 어떤 믿음, 또 어떤 제가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 속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던 것들 속에서 어떤 체험 아닌 체험 같은 것들이 이제 되짚어지면서 야,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부를 했더니 그때 아마 이 느낌이었어요. 야, 정말 된다, 이 공부는. 이런 어떤 아주 막 신심이, 정말 이걸 보고 진짜 신심이라고 하는구나. 그때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다시 출가한 것 같았어요. 근데 아마 이 육조 스님이 그랬을 거예요. 특히나 이 육조 스님은 오조 스님만 만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니까 이 부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니 거기만 갈수 있다면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 얼마나 막 당장이라도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얼마나 강력했었겠어요. 그런데
발목을 잡는 게 하나가 있었죠. 이 노모께서, 어머님께서 홀로 돈도 없이, 우린 너무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 어머님이 평생 먹고 살 것만 좀 안정이 된다면 내가 출가하면 너무 좋겠는데, 어머님이 저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밥도 못 드시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출가를 해서 간다면 이게 되겠나? 당연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가 참 마음에 걸려져 있었던 차에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걸 들으면 이건 너무 그냥 이거 동화냐? 이거 뭐 이렇게 느끼겠지만, 여기서도 보세요. 숙세 인연이 있었던 것인지 한 손님이 저에게 저의 이런 발심을 알았겠죠. 이 스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발심을 아마 알았겠죠. 그분이 은 열량을 주면서 노모의 옷과 양식을 쓰도록, 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 노모께서 혼자서 이제 이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죽을 때까지 그래도 먹을 정도는 뭐 풍족하진 않아도 내가 먹는 거에는 큰 문제 없는 그런 돈쯤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죽어서는 너가 그러니까 크게 될 수행자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우리 보시하는 심정으로, 스님들께 신도님들이 보시하는 심정으로, 그렇다면 너가 그렇게 출가하고 싶다면 그 길을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도와줬겠죠. 이런 분들이 정말 계세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소설 쓰냐, 이렇게 진짜 이랬겠나 하지만 이러는 분들이 정말 계세요. 공부하겠다라는 사람을 뒷바라지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오히려 역으로 있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스님이 되고 나서 신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건 뭐 너무 많지만, 역으로 제가 대학 다닐 때 불교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막 그 순수한 신심,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공부에 대한 어떤 신심이 너무 컸었어요. 그때 대학 2학년 때 제가 일기장을 이래 보면요, 제가 지금 되짚어서 보면 정말 기도한 척에 웃겨요. 진짜 쥐가 뭐라고 그 일기장을 보면요, 막 전 진짜 어마어마한 수행자 납셨네 하는, 뭐 일기장을 보면 이게 대학 2학년짜리 애가 쓰는 일기장이 아니라 뭐 엄청난 수행자가 완전 뭐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지 혼자 짊어지고 막 그냥 막 기도 수행 막 이거를 너무 엄청나게 하면서 매일매일 이게 그냥 일기장이 아니라 그냥 딴 얘기가 없어요. 계속 그 공부 얘기, 뭐 이걸 내가 모든 현상에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었던 것들도 다 공부로 돌리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이런 간절함들이 막 그 일기장에 막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 것인지,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집안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학비 낼 돈도 없고 또 뭐 제 좁은 아주 그 시골 산 중턱에 있는 제일 싼 데를 잡느라고 아주 허름한 그 자취 방에도 겨우 그 방을 얻고서, 그러니까 기름 낼 돈이 없어가지고 기름 겨울에 되게 춥게 지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사정을 잘 아시는 한 스님께서, 그것도 학인 스님, 강원 다니는 학인 스님이면은 본인도 돈이 없을 때죠. 근데 그 강원 다니는 학인 스님께서 제 사정을 보시고는 어느 날 들어갔더니 집안이 훈훈한 거예요. 그 스님이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가시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집안이 훈훈해서 이게 뭐지 했더니 그 스님이 기름 잔뜩 넣어주고 가시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제가 이제 휴학계를 내고 이제 돈을 좀 벌으려고 했는데 그 스님께서 휴학계 내지 말고 공부해라, 지금 너희 때 공부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봉투를 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학비가 되는 몇백만 원의 돈이 있더라고요. 그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도 돈이 없을 텐데 이게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이런 걸 주시냐 그랬더니, 아 정말 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그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신도님들이 주신 시주돈이다. 이 시주돈을 나라고 함부로 쓰면 되겠느냐, 나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내가 너가 아니었으면 이거 못 준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 대한 믿음이 딴 건 모르겠는데 너는 하여간 너한테 이 돈을 투자하면 너는 나중에 커서 하여간 불교 외에는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리고 이 마음 공부 이 수행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것 같다라는 그 확신은 나는 뭔지 모르지만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쓸 수 있겠지만 이걸 너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면 너가 스님들 못지않은 그런 일을 할 것 같다 이러면서 와, 주고 휙 돌아서는 그 스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렇게 늘 연락드리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스님이신데 그런 스님들이 계세요. 여기 이렇게 주면서 노모를 하고 너는 공부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참 그때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럴 때마다 이제 더 신심을 뭐랄까 더 이렇게 다지는 거예요. 발심을. 이런 어떤 그 감사함, 이런 어떤 시주의 은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가 공부 게을리하면 되겠나. 또 이제 이번에 저도 군에서 전역을 하면서 새로 도량을 찾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뭐 스님들도 또 일반 신도님들도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런저런 그 도움을 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게 뭐 발심을 다지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스님들은 진짜 대충 살면 안 되는구나. 그냥 이 시주의 은혜가 이렇게 지중한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든 회양할 수 있도록 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공부에 대한 그 간절함이 막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특히나 너무 힘드신 분들 계세요. 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든 여건 속에서 막 어렵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데 써달라고 이렇게 주실 때 혹은 막 시골에서 농사 지시면서 너무 힘드신데 그분이 그 농사 지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당신이 지은 거를 이렇게 막 보내주시면서 법회 때 당신이 직접 한 뭐 과일이라고 하면서 좀 보내주시고 신도님 도반들과 함께 나눠 먹어 달라고 하던지 막 이럴 때도 그렇고 정말 그 시주의 은혜가 너무 참 감동스럽고 감사하면서 재발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아마도 이 육조스님께서도 이런 그 시주의 은혜를 통해서 출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잖아요. 이 은혜가 없었으면 육조스님이 출가할 수 있었겠어요? 출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어머님을 버리고 이렇게 출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어떤 감사함, 어떤 마음으로 야 이제 내가 정말 딴 맘 먹지 않고 정말 이 공부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발심을 다지면서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황매현으로 가서 오조 스님을 드디어 이제 찾아뵙고 예를 올리게 이제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이제 보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육조 스님께서 오조 홍인 스님을 탁 만나 뵙는 이제 장면이 나와요. 오조 홍인 스님께 나아가 예배하니 오조 스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 사람이며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제 스님들이 이런 걸 물은 것은 이제 어디서 왔느냐 뭐 이런 물음이기도 하지만 이제 떠보는 거죠. 제가 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영남의 신주에 사는 백성입니다. 이 먼 곳까지 와서 스님께 예를 올리는 것은 오직 부처가 되기를 바랄 뿐이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했더니 오조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영남 사람이라면 오랑캐인데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오조라고 하는 이렇게 큰 스님께서 출신을 가리면서 저쪽 출신은 오랑캐고 여기 출신 훌륭하고 진짜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이 오조 스님이 이렇게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한번 쿡 찔러보면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걸 어떻게 공부로 반응하나, 이거는 이렇게 찔러보는 것은 일상사를 묻더라도 공부처에서 묻는 것은 일상사를 묻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뭐 어디 지역에서 왔습니다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이 몸 받기 이전에 네가 온 자리가 어디냐. 이 몸이 너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자리에서는 몸이나 오원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너가 도대체 온 자리가 어디고 간 자리가 어디냐를 묻는 것이고 또 이렇게 콕 찔러보는 것도 한번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법의 안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스승이 제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육조스님이 아까 벌써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금강경을 한번 듣고서는 한번 마음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한번 어느 정도는 이제 좀그 마음이 좀 열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좀 마음에 좀 이제 깨달음에 대한 약간의 안목 같은 어떤 작은 안목은 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는 이제 책이니까 금강경 한 구절 듣는 말을 듣고는 바로 마음이 열렸다 이렇게 썼지만 뭐이그 어머님 모시고 있을 때도 고몽가 께서 비구니 스님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 밤낮으로 열반경을 독송하셨고 그걸 또 옆에서 이렇게 늘 듣고 또그 고모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거처하는 작은 암자에 이렇게 또 나무도 해다 드리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인연도 좀 있었을 것이고 또 금강경을 듣고 읽고 하는 그 손님을 통해서 금강경의 가르침이 어떤 건지도 좀 들었을 것이고 또 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겠죠. 그러면서 뭔가 좀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가능합니다. 야, 옛날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육조 스님은 역시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 얘기 듣고 바로 마음이 열릴 수 있느냐 이러잖아요. 근데 육조 스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더욱더 놀라운 시대에 이때는 육조 스님쯤 되니까 이렇게 금강경 얘기 듣고 탁 마음이 열리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 금강경 책 10번을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한글 금강경 독송을 했는데 이게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 시대가 놀라운 게그 제가 그 얘기를 몇번 했거든요. 부처님 당시가 무수히 많은 출제가자들이 깨어난 시대다. 그리고 육조 스님 이하로 육조 스님 때부터 한 200년 가까운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그 시대가 깨어나는 시대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시대였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육조 시대 때나 부처님 당시와는 비교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집단적인데 이건 요 정도 집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국집돼 있는 그 지역 속에서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무수히 많은 인류가 동시에 일시에 깨어나는 시대로 접어들지 않았나. 막 그런 것을 굳이 말로 하니, 무슨 2012년이니, 뭐, 후천개벽이니, 무슨 뭐, 미륵불사리 오니, 무슨 휴거가 있니, 뭐, 이런 식의, 모르니까 그런 식의 말이 등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이제 이 공부 쪽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연락도 주고 한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정말 법문 한 달, 두달 듣다가 이렇게 자기 성품을 확인한다든지 뭔가 괴로움이 확 내려가는 체험을 한다든지 마음이 확 열린다든지 혹은 심지어 이 법문을 듣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괴로움에 저는 뭐 외국에 보면 많은 영적인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서 막몇 달을 몇 년을 고생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그 죽음에 임박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깊은 우울감 속에서 문득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깨달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카르트 톨레니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신기했는데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깊은 괴로움 속에 몇년 동안 죽지 못해 살다가 문득 어느 순간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탁 놔버렸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뀌어버리거나 너무 힘들어서 절에 한 번도 불교는 하나도 모르고 절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었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죽을 것처럼 막 지쳐 쓰러져 있다가 몸도 걷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동네 뒷산에 절이 있길래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가 남들처럼 그냥 부처님을 보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절 한번 하고 그리고 고개를 드는데 뭐가 쑥 내려가더래요. 근데 이상하다. 이게 뭐지? 완전히 어제 내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여기저기 막 책을 찾아보니까 불교 경전 어록을 보니까 내가 이걸 깨달은 거구나.
라는 걸 이제 뒤늦게 알아차린. 또 전혀 불교 전통이 아닌 타종교 전통에 계시는 분이 그냥 뭣도 모르고 명상을 오래 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또 문득 쑥 내려가고, 그러고 나서 경전을 보니까 아무리 이 종교 저 종교 경전을 다 찾아봐도 없더니 불교 경전을 하나 딱 봤는데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깨달은 게 바로 이 부처님이 깨달은 거구나 하고 놀라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육조스님처럼 문득 본인이 정말 한번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견처를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육조스님을 오조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네가 영남 사람이면 오랑캐인데 어찌 너가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육조스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과 북이 없습니다. 이 오랑캐의 몸은 스님의 몸과는 차이가 있지만 어찌 불성에야 차별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몸으로 따지면, 육체로 따진다면 스님 몸 따로 내 몸 따로지만 어찌 불성에서야 이 몸 저 몸의 차이가 있겠느냐, 어찌 육신을 가지고 그걸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 진정한 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육신에야 이 몸 저 몸이 있지만 여러분 몸 제 몸이 다른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보살님들이거나 거사님들이고 나이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죠? 다를까요? 여러분 몸 제 몸은 지금 다르잖아요. 저는 여기 있고 여러분 몸은 그쪽에 있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설법을 하고 있고 여러분 설법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몸인가요? 이게 다른 몸일 수가 없습니다. 몸을 기준으로 하면, 몸이 나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여러분이고 저는 저죠. 근데 하다못해 반야심경에서 말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하듯이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 몸과 마음, 오온은 몸과 마음이거든요.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그 허망한 망상, 그것만 깨뜨려도, 그래서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비추어 봐서 아, 이 오온이 공한 거구나,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만 딱 깨뜨려 본다 할지라도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 개개인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설법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듣지, 내 귀가 듣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내 귀가 듣고 내 눈이 보는 게 맞을까요? 귀가 있으니까 듣지 그게 맞습니까? 귀는, 얘는 그러면 듣는 기능을 항상 하나요? 얘는 듣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귀가 있어서 듣는다면 귀가 있으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가 나도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못 듣죠? 못 들어요. 귀가 듣는 거면 늘 들어야죠. 내가 딴 생각하면 못 들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분명히 봤는데도 못 봐요.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학교 운동장에 그 많은 학생이 있지만 그 많은 학생 다 보는 것 같지만 내 자식이 눈에 확 들어와요. 내 자식의 목소리가 귀에 확 들어오고, 여행을 갔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눈에 탁 띄고, 여행 갔다 와서 소감 들어보세요. 다 달라요. 법문 듣고 나서 법문 들은 소감 들어보세요. 100% 다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들은 게 다 다르다니까요. 주로는 법문의 낙서를 듣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에피소드 이야기만 기억해요. 재밌으니까 그런 것만 기억을 하고. 그런데 듣는 게 다 달라요. 어느 수준에서 듣느냐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똑같은 말을 들은 건가요? 아니거든요. 눈이 듣고 눈이 보고 귀가 듣는다? 그렇지 않아요. 꿈꿀 때 꿈속에 눈 감고 자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다 보고 있죠. 꿈속의 이야기를 다 보고 있잖아요. 눈이 봤습니까? 눈이 보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방편으로 설명을 한다면 무언가가 보고 있어요 지금. 무언가가 듣고 있고 무언가가 말하고 있고 무언가가 여러분의 이 몸을 움직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이 몸은 송장에 불과하다 그랬거든요. 이 몸은 그냥 송장에 불과, 이거하고 똑같아요. 컵하고 몸하고 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가. 옛날 스님들은
내가 우물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물이 나를 본다는 게 오히려 더 지혜에 가깝다. 허공에 눈이 달렸고 하늘에 눈이 달렸고 벽에 눈이 달렸고 땅에 눈이 달렸고 온 우주밖에 전체에 눈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귀 아닌 것이 없고 남들 없을 때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안심하잖아요. 그게 남들이 누군가가 눈으로 봐야지만 그걸 본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안 봤으니까 남들이 아무도 안 봤으니까 나쁜 짓 해도 되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잖아요. 그 보는 그곳이 있잖아요. 남이 안 봤다고 그게 안 들킨 게 아닙니다. 이 몸이 나고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이 나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허망한 생각이에요. 너무 오랜 습이다 보니까 당연히 몸이 나지. 내가 아니면 누가 납니까? 이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나지. 이게 내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납니까? 하고 우리는 의아해 하겠지만 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설법들이 다 그 얘기죠. 그건 이제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이제 계속 들어보시고요. 그렇게 사람에게는 남과 북이 있지만 이 불성에는 남과 북이 없어요. 남과 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아,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서라고 할 수 있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공간이 동서남북이 따로 있습니까? 얘는 자기를 동이라고도 안 하고 서라고도 안 해요. 그냥 그럴 뿐이지. 사람이 자기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동이야 서야 이렇게 하는 걸 뿐이지 동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서남북이 탁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지 그게 정해진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개념이고 관념이에요. 우리가 붙여놓은 상이고 이름이고 모양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실은 고정된 실체적인 모양이 없습니다. 동쪽이라는 모양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듯이 모든 개념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고 내가 내 인생에서 특정한 것은 좋은 걸로 특정한 것은 나쁜 걸로 특정한 것은 중요한 걸로 특정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걸로 낙인 찍으면서 내가 거기 스스로 사로잡히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 싫어하는 게 있고 너무 좋아하는 게 있죠.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본래부터 좋았습니까? 싫은 게 본래부터 싫었나요? 그거 싫어하기 이전에는 좋지도 않았고 싫지도 않았습니다. 한 생각 일으켜서 그걸 좋다라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싫다라고 분별하면서 좋고 싫은 허망한 착각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뿐이죠. 이걸 우리는 컵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렇게 생긴 모양을 지닌 것은 우리 컵으로 하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상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이름을 붙인 컵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명이라고 부르죠. 이름 명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붙여서 이해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표상작용이라고 해요. 상온의 작용. 이것을 컵이라고 내가 이해해서 이것을 컵하고 동일시하는. 이거는 내가 우리가 컵이라고 이름하기로 약속한 것이지 이 이름에 뭔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을 내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걸 컵으로 안 쓸 수도 있겠죠. 컵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를 쓰게 되면 그건 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고 저렇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컵이라는 것은 되게 중립적이다 보니까 이 컵이라는 명과 상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뭐 그러지 않죠. 컵이라는 말에는 괴로움이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또는 정말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이 소리는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인연따라 생겨났다 인연따라 사라졌어요. 죽비 한번 딱 치는 소리는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졌어요. 죽비 소리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여러분을 전혀 괴롭히지 않습니다.
2년 따라 생겨나고 2년 따라 사라지고 끝났죠. 그러할 뿐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층간소음이라고 생각해서 꿍꿍거리는 거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그냥 인연 따라 왔다가 갈 뿐인 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무언가로 바뀌어버리죠. 이제 그 소리와 그 이름, 층간소음이란 이름, 그 이미지, 그게 올 때마다 내가 막 괴로워 죽겠는 거죠. 본래부터 그랬습니까? 깐난 애기가 울고 있는데 위에서 층간소음 아무리 울려도 괴로워해요? 안 괴로워해요. 분별하기 이전에는 그게 괴로움이 아닙니다. 어떤 말도, 명과 상으로 이름 지어진 어떤 말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누가 있어요. 개똥이라는 사람이 너무 막 생각만 해도 막 짜증나고 싫어요. 개똥이라는 말에는, 이름에는 좋거나 싫은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인생 어느 시기에 개똥을 아주 안 좋은 막 스트레스 받는 개념으로 막 개념화시키고 분별하고 그 말을 오염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말이 이제 무게감을 가지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존재, 존재화돼서 실제화돼서 내 인생에 딱 등장해버려요. 그 개똥이라는 말도 그런 사람도 실제 좋거나 나쁜 무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연 따라 모든 말과 모든 개념, 모든 모양 그런 것들은 인연 가합으로 잠깐 그렇게 왔다 그러고 흩어졌을 뿐이에요. 옛날엔 그때는 막 너무 원수 같고 막 너무 미웠던 사람이 있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휴 그때 내가 뭘 그렇게 미워했나. 그냥 저절로 용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떠올려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을 동안은, 집착하고 구속되어 있는 동안은 그게 나를 강력하게 괴롭히는 어떤 것이 돼버리죠. 그러나 그것은 다 내가 스스로 만든 모양이고 개념이고 화상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동서남북도 따로 없고 좋고 나쁜 것도 따로 없어요. 옳고 그른 것도 없고 동서도 없고 남북도 없어요. 구분도 없어요. 불성애는이라고 여기 말을 했지만 불성애라는 게 뭐예요? 아, 부처의 성품이 따로 있나 보다가 아니라 공성을 불성이라고 불러요. 공성. 본래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좋거나 나쁜 것도 없고 분별할 건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게 어디에도 없다. 그걸 그냥 이름해서 불성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불성에는 분별 이전 자리는 무분별지의 자리에는 분별할 게 없어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 어떤 차별지도 없다. 여기는 동서남북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녀 없다. 세간과 출세간 그런 거 없다. 잘나고 못난 거 없다.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른 거 생사 열반 해탈 따로 없다. 그 어떤 차별도 분별도 붙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몸에도 어떤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오조께서는 조금 더 말, 이 녀석 봐라. 하고 안목이 다르구나. 다른,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스님과 좀 안목이 다르다는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녀석과 한번 내가 좀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조께서는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시다가, 대중이 곁에 모여서 있음을 보시고는, 이 육조 이 친구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스님들이 많이 같이 앉아 계셨나 보죠. 이제 새로 들어온 스님이 있다고 하니까 주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서는 곧 대중을 따라 일어나서 일이나 해라 하고 하셨지만 제가 거듭 여쭈었습니다. 즉 이게 이제 왜 이랬냐면. 요즘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야, 이 녀석 봐라 대단하네 하면서 이제 몇번더 물어보고 야, 얘가 안목이 있구나 이렇게 뭔가 딱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땠냐면 달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조 스님까지 내려오는 선의 우리가 선종이라고 부르는 이제 선의 종지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오조가 뭐냐면 지금 말로 따지면 종정이에요, 종정. 종정의 타이틀을 주는데, 이 오조라는, 오조 스님 밑에 문하에 1,00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오조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쉽게 말해, 그 넓은 땅 중국의 불교계에서 아주 엄청난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 임금들도 와서 법을 청하고 이러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고, 쉽게 말해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모든 면에서 아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의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막 탐하고 욕심내고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스님들이라고 막다 깨달았겠어요. 괜히 못 깨달은 어리석은 스님들이 내가 육조가 돼야지 하고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분위기를 봤을 때그 당시 오조 스님 밑에 제대로 된 법의 안목을 갖춘 견성한 자기 성품을 확인한 온전한 제자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조 스님 문화에. 근데 오조 스님 문화에서 가장 뛰어났던 제자, 교수사라고 해서 오조 스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수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신수 스님이었거든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신수 스님의 안목을 보면 여전히 법을 확인하지 못한, 견성하지 못한 안목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많은 스님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법의 안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조 스님이 연세가 되고 하시니까 이제 오조 스님이 조만간 육조를 이제 지정하겠구나. 나도 육조가 돼야지 하는 마음 아닌 마음이 있지 않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게 누가 봐도 좀 연세도 있고, 좀 이게 교수사 정도의 이제 위치가 있고, 아, 이 사람에게 줬을 땐큰 문제 없겠다 싶은 사람이 준다면, 대중도 크게 어쩔 수 없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법도 하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막 들어온 행자가 법이 안목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쉽게 말해 질투하지 않겠어요? 이제 막그 다음 때에 올라야 될 수많은 넘버 투, 넘버 쓰리들이, 야, 저 행자가 자칫 잘못하면 저 친구가 육조가 되겠는데 하면 막 핍박하거나 괴롭히거나, 이게 옛날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도가 있는 사람들은 위험했어요. 도가 있다고 하면 그만한 권위가 부여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왕도 막 찾아다닐 정도의 권위가 부여되잖아요. 그러니까 도가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이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그 자리 못 가고 내가 별볼일 없는 사람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 육조 스님도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그막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피해서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건 위험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어리석은 중생들 사이에서는 법이 있어도 있다고 신흥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고는 지금 저 행자에게 법이 있는 것처럼 내가 뉘앙스만 끼쳐도 저 사람에게 피해가 가겠구나 한 거를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오조 스님이, 야, 넌 그냥 가서 일이나 해라. 이렇게 이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한 거예요. 안목을 보고도. 그런데 이제 이 육조는 이 스님을 만나러 온게 당신은 이제 법만 보러 왔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는 안중에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나는 이 스님에게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이 스님과 더 법을 정말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 이렇게 가서 일이나 하라고 하니까 한번 더, 스님에게 한번 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 모르고, 이제 이 스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직은 좀 분위기 파악이 좀덜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듭 여쭈었습니다. 육조 스님이 물어봐요, 또. 해능이 스님께 여쭙니다. 제 마음은, 여기서 이제 해능의 안목을 좀볼수 있어요. 제 마음은 항상 지혜가 있어서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곧 복전이온데, 스님께서는 다시 어떤 일을 더 하라고 시키십니까? 아마 오조 스님의 뉘앙스가, 행자 생활을 하는 동안은, 그러니까 복전이 되도록, 스승은, 스님이라는 존재는 사부대중의 복전이라고 부르잖아요. 복전이 되려면, 복의 밭이 되려면 그만큼 복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행자 스님들은 옛날부터 스님이 되는 관문, 스님이 되기 전에 복을 짓는 기간인 거예요. 내가 이 시대의 복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복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승가에 스님들을 위해서, 사부대중을 위해서 하심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계속 복을 짓느라고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복을 지어요. 그래서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면서 복을 짓도록 해요. 그래야 진정한 복전인, 사생의 복전인 스님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는 저 이제 행자니까 가서 복이나 지면서 행자 생활을 열심히 해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육조 스님이, 제 마음은 지혜가 있어서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내가 바로
내가 바로 복전인데 이미 자성을 벗어나지 않은 이것이 바로 스님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전 아닙니까? 이게 스님이 막 건방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안목을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낸 거예요. 늘 복전이었는데 스님께서는 다시 어떤 일을 더 해서 복을 지을 게 있다고 저한테 가서 일을 하라고 시키십니까? 이 스님이 일하기 싫어서 요령 피우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스님에게는 지금 늘 자성을 벗어나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법성을 언제나 벗어나 있지 않고 언제나 눈앞에 법성이 법성 충만 업업계라는 이 불성이 언제나 법계 충만에 있다라는 사실이 언제나 역력하단 말이죠. 그러니 그것을 담담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안에 불법성 삼보가 이미 갖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탁 자각하고 나니까 이걸 이제 일별했다라고 해요. 완전히 깨달은 이후의 수행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깨달음도 견성이라고 하는 것도 정식으로 뭐 견성했다기보다는 초견성이라고 해서 언뜻 뭔가 본 건 같은데 아직 확실치 않은 아직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언뜻 한번 실끝 본 것 같다 뭐 이런 것을 또 일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득 한번 본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안목이 좀 덜 갖춰져 있고 아직은 뭔가 확실한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록을 읽어보고 경전을 읽어보면 상당히 많이 그 전과는 완전 다르게 소화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막히는 부분들이 있고 뭔가 아직은 좀 미진함이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아직 공부가 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언뜻 일별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늘 이 자리가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복전인데 하고 그냥 자기 안목을 드러낸 거예요. 이 스님과 한 번 더 내가 공부를 좀 배우고 싶다. 나의 안목을 드러내는 걸 통해 내가 조금 더 점검을 받고 싶다 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조 스님께서 더 확실해진 거예요. 이 안목을 이제 알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이제 스님들이 이제 눈을 켜고 야, 저 이제 막 젊은 행자가 저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와, 막 대단한갑다 하고 저기서 인정을 받으면 얘가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분위기를 보시고는 오조 스님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 오랑캐는 근성이 너무 날카롭구나. 내가 그냥 가서 행자 주제에 말이지 가서 일하라고 하면 예 하고 가서 일하면 될 것이지 이 많은 스님들 앞에서 자기가 불성이 역력하니 내가 바로 삼계의 복전이다 이게 일반 스님들이 듣기에는 되게 겸손하지 못한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바로 부처다 이 소리 아니에요 쉽게 말해 내가 바로 법이고 내가 바로 복전 아니냐 이렇게 선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일반 스님들이 보기에는 좀 대중생활하기에 스님들 사이에서 좀 욕먹을 수도 있고 또 이러다가 법을 내가 인정해줬다가는 육조가 위태다 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아마도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아주 혼을 내면서 이 오랑캐 녀석은 근성이 너무 날카롭구나 왜 이 오조한테 덤비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말을 딱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쉽게 말해 이런 데서 무건수행이 나오는 거예요. 무건수행 무건이 아무한테나 조용히 해라 무건해라 말 안 하면 수행이 되고 공부가 된다 해서 무건수행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무건수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견성해서 자기 안목을 탁 갖춘 스님들에게 스승이 봤을 때 야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봤구나 견성했구나 자기 마음을 확인했구나 그걸 딱 알고 났는데 얘가 이제 쉽게 말해 이제 막 견성을 하고 나면 탁 견성하는 그 순간에 그냥 막 쑥 내려가는 느낌이 생기면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러면서 특히나 꽉 막혀있다가 너무 오랜 세월 꽉 막혀있다가 확 내려가는 사람이면 더욱더 어찌 보면 육조 스님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 그냥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런 말 끝에 뭔가 이렇게 쑥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전과는 달라졌다 뭔가 다르구나 이게 그래서 어떤 체험이 있었냐가 그 체험이 맞냐 틀리냐를 규정할 수는 없어요. 자신이 그것을 기점으로 전과 후가 역력이 달라졌구나 아니냐를 자기만 알 수 있어요. 그냥 아 하는 체험일 수도 있어요. 이거야? 야,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몇 년을 지금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너무 어이없어질 수도 있고 그냥 아하 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또 특히나
예를 들어 가나선의 전통 같은 곳에서 막 화두를 밀어붙이듯이 막 강력하게 밀어붙여든 사람들은 그만큼 원인을 많이 제공했잖아요. 수행으로서 막 쌓아놓은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내려갈 때 쑥 내려가요. 내려가는 체험이 강렬하게 옵니다. 막 눈앞이 허공이 무너지고 강렬한 체험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불교는 가나선의 전통이잖아요. 오랫동안 밀어붙이는 가나선의 전통이거든요. 꽤 오랫동안.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본래 가나선은 그렇게 밀어붙이는 선이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어떤 스님들 몇몇 분들께서 연불선이나 정토선이나 유교적인 이런 것들을 막 조합시키면서 가나선을 약간 오염 아니면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막 갈고 닦아 밀어붙이는 유의 조작하는 가나선으로 좀 바꿔버렸어요. 그게 전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막 밀어붙이는 가나선만이 진짜 수행인 줄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한국 불교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깨닫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밀어붙이는 수행을 통해서는 육조 스님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밀어붙인다고 깨닫느냐. 선에 어제 제가 마저 어록에도 얘기했지만 도 불용수 단막 오염이다.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갈고 닦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갈고 수행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수행은 중도가 진짜 수행이지 바른 안목을 갖추는 게 진짜 수행이지 수행하되 수행하지 않는 것이 진짜 수행이에요. 그게 진짜 화두를까 들린 상태예요. 오래 앉아있다고 화두 들린 게 아니에요.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가고 오고 머물고 앉고 밥을 먹으나 화장실을 가나 자나 일어나나 늘 화두가 떠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화두지 겉모습을 수행하는 모습을 취하는 게 수행이 아니다. 그게 화두의 진짜 의미거든요. 근데 나중에 불교가 오염되다 보니까 그것만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오염됐냐? 깨달음에 대한 안목까지 오염됐어요. 화두 수행을 하다가 막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깨닫지 못해요. 대부분 화두하다 깨달은 사람은 죽도록 밀어붙이다 안 되니까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확 포기해버려요. 그때 탁 이 법이 드러납니다. 내려놓을 때 붙잡고 추구하는 동안은 안 드러나요. 어제 마조 어록에 보면 조작과 지향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은 바른 수행이 아니다. 조작해서 열심히 애써서 수행하려고 하고 저 수행하는 곳으로 달려가야지 하고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거는 바른 수행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도 그랬거든요. 6년 고행, 죽도록 고행하다가 이건 진짜 공부에 답이 안 나오는 거구나 하고 고행도 내려놓고 참선 수정 선정주의도 내려놨어요. 삼매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양극단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런데 내가 깨닫고 싶다.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7일 만에 깨달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힘이 쫙 빠지고 나니까 근데 그러다가 깨닫고 나니까 본인이 내려놓고 깨달은지는 모르고 화두로 밀어붙이다 깨달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체험은 어떻게 오겠어요? 강렬하게 옵니다. 체험이 강렬하게 와요. 왜? 강렬하게 오랜 시간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게 인과법이거든요. 인과법. 수행은 인과법으로 와요. 인과의 결과로. 그런데 어제 마조 스님이 그래요. 이거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닦으려고 하는 것은 외도다. 외도고 어리석은 녀석이다 하면서 욕을 해요. 그런 수행자는 어리석은 녀석이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수행이라는 원인을 닦아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마조 스님 말씀이에요. 선의 황금기를 열어 제낀 조사선을 연 스님이 마조 스님이거든요. 육조 스님의 제자의 제자예요. 이게 진짜 법이에요. 우리 배고플 때도 보면 밥 먹는다고 무조건 다 좋아요? 배가 한 일주일 배고프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 갑자기 밥을 딱 주면 김치랑 밥만 줘도 너무 맛있어 막 그냥 소름 끼치게 맛있겠죠. 막 그 감동이 막 놀랍겠죠. 그죠? 근데 지금 배가 엄청 부른 상태예요. 근데 김치랑 밥을 먹으라면 난 조금 전에 막 뷔페에서 막 비싼 걸 먹고 왔는데 김치랑 밥을 또 먹으라고 하면 화가 나겠죠. 맛있지 않겠죠. 감동 없겠죠. 근데 막 적당히 배고픈데 적당히 밥이랑 김치를 주면 막 그냥 먹긴 먹겠죠. 큰 감동을 얻겠죠. 그나마 이제 됐네. 이제 배 부르네. 전과 후가 달라지겠죠. 배는 좀 고팠다가 먹었으니까 배는 불러진 거죠. 이제 분명 배고플 때와 배 부를 때는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배고픈 것도 밥은 먹어서
더 이상 밥을 안 찾게 된 건 똑같은데 일주일 굶은 사람과 조금 배고팠던 사람은 그 감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밥 먹었을 때 그 감동이 다르듯이 깨달음도 그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체험이 얼마나 강렬하게 오느냐 적게 오느냐는 큰 상관없다. 안목이 확실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법의 안목이 확실하냐, 이 법이 역력하냐, 늘 이 법이 늘 살아있느냐. 내 눈앞에서 늘 살아있죠. 어떻게 살아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법을 모르겠는데요, 살아있지 않은지 나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는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있거든요. 눈을 뜨고 있으면 보지만 나 눈 감으면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 걸 눈 감아도 보고 있거든요. 법은 늘 드러나 있어요. 100% 늘 언제나 들어있다라는 것이 역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서 법의 안목이 생긴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막 갑자기 막 확연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쯤 되니까 이제 이 스님께서 아, 이 녀석의 법의 안목이 이 정도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가르쳐주면 얘가 이제 조금 더 이 깨달음 이후의 공부, 이제 오후 공부라래요. 오후 공부, 보임 수행이라고 해요. 오후 공부를 좀 더 원만하게 할 수 있겠구나 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얘도 약간 내가 왜 이러는지 분위기도 좀 익히고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가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이후에 보임을 하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꽉 막혀있다가 쑥 내려가니까 막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모르는 것이 막 다 알 것처럼 막 그냥 세상을 막 자신만만한 거예요. 막 큰 스님들 앞에서도 걸릴 것이 없고 당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체험이 세게 온 사람들이 그 체험의 여운이 막 하루 이틀 갈 수도 있고 몇 시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일주일, 한 달, 두 달, 몇 달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길어봐야 막 1년도 넘지 않고 그 체험의 여운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체험의 여운 속에서 막 감동이 젖어 있을 때, 그때는 그야말로 안하모인으로 막 큰 스님에게 막 도전장을 내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큰 스님, 어른 스님들은 그런 스님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이렇게 이쁘게 보는, 이쁘게 봐요. 지가 뭔 짓을 해도 스님한테 와가지고 막 나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자기 막 도인인 것처럼 막 큰 소리를 쳐도 냅둡니다. 이쁘게 그냥 냅둬요. 야, 냅둬라. 큰 소리 치지 말고 냅둬라. 그거 그냥 지가 즐길 만큼 즐기라 하고 냅두는 거예요. 왜? 그거 사라지고 나면 꼬리를 팍 내릴 게 뻔하거든요. 다 그래요, 다. 꼬리를 탁 내려버립니다. 지금은 막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도인이 된 것처럼 막 말하지만. 근데 그때 눈 밝은 스승은 그 제자가 지금 너무 막 쉽게 말해 업돼 있을 때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너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침묵해라, 묵언해라 해가지고 이제 말하지 말아라 몇 달 동안, 그렇게 묵언 수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언이 나와요. 여기서도 이 스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말하지 마라. 당분간 입을 좀 닫아라. 너 괜히 그렇게 말 많이 했다가 여기 주변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하고 오히려 너 법의 안목도 좀 왜곡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리고 헛간으로 가서 일해라. 이렇게 지혜롭게 가르치신 거죠. 제가 물러나와 후원에 이르니 한 행자가 저에게 장작을 패고 방아 찢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오조께서는 하루는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 8개월쯤 이제 지났을 때, 아, 얘가 이제 분위기도 좀 익히고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는 좀 감을 잡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8개월쯤 지났을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목을 피해서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부른 거죠. 나는 너의 견해가, 8개월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여겼다. 이렇게 스님들은 야, 너 깨달았다, 너 인가한다, 너 법의 안목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 법, 이 선의 가풍에서나 깨달음의 가풍에서는 뭐 인정해주고 인가해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할 뿐이지, 여전히 미진함이 남아있다면 꾸준히 공부할 뿐이지 뭐 공부가 됐다 안 됐다 그럼 둘로 나누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상이 생겨요. 나는 깨달았다 하는 아상이 생겨서 이게 입이 근질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도님들, 야,
드디어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막 신나는데 대부분 같이 공부하던 도반들한테 이걸 내가 알았다는 거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지 하고 그 얘기를 왜 해줘야 돼요 그걸 나는 깨달은 사람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스스로 알아요 본인이 미진한 걸 알고 내가 그때 말 정말 실수했구나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걸 곧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은사스님께서 항상 그 최고의 스승으로 모시는 그 용성스님이라고 우리 일제시대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스님이 두 분 계셨어요 한 분이 한용훈 스님이고 한 분이 용성스님이셨어요 그 용성스님이 어떤 민족의 정신적인 그 33인의 정신적인 어떤 지주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용성스님이 공부가 꽤 되신 스님이셨다 보니까 용성스님께서 항상 공부인들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수행자는 수행을 비밀스럽게 해라 비밀엄밀하게 해라 즉 자기 공부한다는 사람 티내면서 공부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수행자다 공부하는 티내지 마라 내가 공부됐다는 티는 더욱더 내지 말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 공부하는 사람이야 나 수행하는 사람이야 난 너희들 기복불교하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달라 나는 선을 하는 사람이야 이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는 많은 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절에서 기복불교 한다고 해서 염불하고 독경하고 절하고 제일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천도제하고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때로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만이 절대 옳다고 막 집착하는 사람에게 그걸 깨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방편일 뿐이지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전통으로서는 아름다운 것이죠 또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 행위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니 설거지도 도인데 염불이 도가 아니고 독경이 도가 아니고 절이 도가 아니고 기도 참석하는 게 도가 아니겠어요? 내가 안목이 갖춰져 있으면 전도제를 해도 도고 기복불교를 해도 도예요 안목이 없으면 앉아서 장잡으라 10년을 해도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차별을 가질 필요가 없다 공부에 대한 차별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부의 안목을 자꾸 드러내는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말한 거예요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여겼지만 혹시 나쁜 사람이 너를 해칠까 염려되어서 너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었느니라 너도 혹시 알고 있었느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뭐 여기 스님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나쁜 사람이 너를 해칠까 염려돼요 이런 일이 실제 있었던 거예요 야 제가 내 경쟁자다 싶으면 옛날 같으면 뭐 살인죄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감옥을 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면 그냥 사라졌나 보다 하겠지요 그러니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짓 안 하겠어요? 한다니까요 지금은 감옥 가니까 안 하지만 옛날에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에는 있었겠죠 당연히 우리 사람의 심성이 자기 욕심 때문에 뭔 짓도 하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다들 좋은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전쟁 나면 보세요 전쟁 나면은 나쁜 놈이라서 내가 저 나라를 침범했어요 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돈 뜯고 막 성폭행하고 나쁜 짓 하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옛날 전장 관련된 어떤 기록이나 이런 거 보면요 성격 좋았던 사람 착했던 사람 상관없다는 거예요 미친대요 그냥 딱 돌아버린다는 거 미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나도 같이 미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인연 따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 상황이 돼버리면 나쁜 짓도 막 하고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지금은 좀 교묘하게 뒤로 하잖아요 요즘 세상엔 투명한 세상이니까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으면 회사에서 내가 진급하고 저 사람은 끌어내려야 내가 진급하겠다 싶은데 이게 너무 높은 자리다 이러면 암암리에 뒤에서 몰래 더러운 짓 다 하잖아요 그 사람을 정말 잊지도 않은 일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게 더 나쁜 놈이에요 차라리 옛날 그것도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옛날에 그걸 대놓고 한 거죠 뭐 쉽게 말해 사람 사가지고 부처님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고 모함시키려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이 했어요 심지어 부처님 제자도 그랬고
외도들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렇게 그 뭐라 했죠? 대신 죽여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몇 번을 죽을 뻔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도도 돈이 돼버리면 이래 무서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생세간입니다. 그래서 중생세간에서는 더욱더 내가 도가 있느니 깨달음이 있느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알고 있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말했습니다. 육조 스님 말했죠. 스님, 저 또한 스님의 뜻을 짐작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스님이 계신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심전심으로 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둘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조와 육조만이. 하루는 오조께서 모든 문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모든 수행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뒤에 나오나 어떤가 모르겠네. 그 오조 스님이 밤에 몰래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몰래 이 육조 해능 행자를 불러가지고 특별 과외를 시켜줍니다. 그것도 몰래 밤에 불러서 호롱불 켜놓고 불이 새어나갈까봐 다들 잠든 시간에 몰래 불을 켜놓고 이불로 이 문을 막아버려요. 불이 안 새가게 내가 자는 척 하느라고. 그래놓고 이제 육조 스님을 가르쳐요. 금강경을 가르쳐요. 이 스승의 자비가 얼마나.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시대적으로 암담한 시대입니까? 참 무서운 시대. 그거가 웃긴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하죠. 지금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투명한 시대고 열린 시대잖아요. 옛날 법은 어땠어요? 스승과 제자 간에 1대1로만 전수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제자가 찾아오면 바로 법을 안 알려줬어요. 한 1년, 2년, 3년, 6년 지켜보다가 얘가 법을 배울 수 있는 근기가 되는구나 할 때 내가 뭐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겠구나. 이걸 뭐라고 해도 믿겠구나 할 정도의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충격적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제자가 도저히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왔던 것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가 남들이 들으면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좋거든요. 이건 내가 아니야. 그 몸 그 너 아니야. 느낌 생각 감정도 너가 아니야. 네가 이 세상에 살다가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는다? 그런 거 없어. 네 마음에서 이 세상에 왔다 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가고 네 마음 광대무변한 무량수 무량광에 너 마음 안에서 온 세계가 왔다 가는 거고 우주 별도 왔다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믿겠어요? 옛날에 그 더하기 빼기도 못 배우던 시절에 그러니 근기를 보고 알려줄 수밖에 없고 또 함부로 못 알려줬어요. 저 사람이 뭔가 도인인 것 같다 하면 뭐 그냥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해침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예요. 지금 정말 놀라운 시대라는 저는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시대라는 걸 느껴요. 제가 2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대놓고 뭐 불교계의 문제점 잘못된 점 이런 얘기 못했어요. 욕먹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요즘에 신기한 게 수많은 스님들이 당신들 스스로 이렇게 잘못하는 우리 종단의 문제점, 우리 스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들을 스님들끼리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이제는 물론 그러다가 좀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잘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까지 크게 뭐라고 안 그러는 걸 보면 안 그러고 그걸 어느 정도 또 수용할 정도로 이제 열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이제 열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되게 유력한 이런 그 분들도 야, 저 얘기해도 괜찮아 싶을 정도로 막 강력하게 얘기하는데도 괜찮은 걸 보면 야, 지금 이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려있는 시대구나. 옛날과는 다른 시대구나. 그러니까 옛날은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비전.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거였다라고. 시크릿. 이 임재 스님이 시크릿을 제일 먼저 썼어요. 이건 비밀이다. 이 법이라는 게 비밀이거든요. 이건 다 드러나 있는 비밀이거든요. 시크릿이었단 말이에요. 탑 시크릿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게
시크릿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어요. 정말 정말 듣기 어려운 법문을 제가 20년 전만 해도 이런 법문을 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해더라도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이게 법이다.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다. 그리고 내려가 버리셔요. 질문도 할 수도 없고 거량을 할 수도 없고 그게 왜 법입니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건 더욱더 없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대에 태어난 게 누워가지고 리모컨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도인들을 쇼핑하잖아요. 이렇게 공짜로 이래 누워가지고 아 이스님 잘하네 마 이스님 좀 별 듣기 별로네 아 이 도인은 이게 장점이네 이러면서 듣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지금. 근데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자 여자 출세간 스님 속인 할 것 없이 전 세계 무수히 많은 불교 기독교 종교적 전통 상관없이 무수히 많은 도인들이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설하고 있고 또 그 중에는 도인인 척하는 사이비도 많고 오히려 지금이 이제 사이비 구분하기가 더 힘들어질 정도로 또 혼탁한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상한 쪽으로 빠지기도 더 쉽고 또 바른 안목을 갖추면 공부를 제대로 하기도 더 쉬운 아주 놀라운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가 진짜 고마운 시대이기도 하죠. 이런 육조 스님의 일화를 보면 더욱더 지금의 시대가 고맙죠. 야 이렇게까지 힘든 법을 구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었는데 이렇게 깨달은 스승이 있는 건 고사하고 이 당시 현장 스님은 500년 600년 이 당시니까 이 지금 육조 스님 요 때쯤이거든요. 깨달은 도인을 찾고 싶은데 도인을 못 찾으니까 이렇게 옆에 두고도 중국에서 못 찾으니까 그러면 부처님 경전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현장 스님이 법현 스님 현장 스님 같은 분들이 나라에서 못 가게 막았거든요. 여권 비자도 안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몰래 여기저기 신도님들한테 후원금 받아가지고 몰래 밤에 야반도주 해가지고 인도로 가는데 막 5년 6년 걸리고 막 산맥을 넘고 저 히말라야를 넘고 탁란 막 한 산맥 저 사막을 넘고 하면서 6명 중간에 스님들도 만나고 그래서 몇 명의 스님이 가다가 몇 명은 죽고 나중에 결국 한 명 두 명 남고 그랬다가 인도까지 겨우겨우 도착했더니 거기선 또 언어가 안 되니까 거기서 언어 공부하는데 몇 년 걸리고 불교 공부하는데 몇 년 걸려서 막 십몇 년 공부해가지고 경전을 얻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그때부터 또 십몇 년 동안 번역하는 사람들 그룹을 만들어서 국가의 도움도 받아가지고 번역을 해내고 그런 게 이 현장 스님이 그러고 갔다 와가지고 번역을 했잖아요. 현장 스님과 구마라지 스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경전 하나 구하는데 목숨을 바쳐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했단 말이에요. 근다고 해서 깨달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 이 정말 이렇게 도인 오조 스님이 계신다라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없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방편이 뛰어난 시대다 보니까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논거 경전 어록들을 스마트폰 하나면은 팔만대장경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 그 무수히 많은 가르침들을 지금은 다 공유가 돼 있으니까 방편이 무수히 발전을 했어요. 방편이 발전을 해서 방편을 발전하니까 그 놀라운 방편 속에서 깨어나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근데 이때만 해도 보세요, 오조 스님 문화에 1000명 있었으면 뭐해요? 성품 확인한 제자가 없었잖아요. 그 오조 스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건 말로 할 수 없거든요.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고 나서 야 내가 법을 설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범천이 권청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법을 설해 주십시오 했다 그러잖아요. 왜 안 할라 했을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법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양이 있거나 빛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도대체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로 표현해 뻘이 먹은다고. 그러니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옛날 도인들 중에는 법을 설하지 않고 입을 닫은 도인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도 이 오조 스님처럼 천명을 가르쳐도 말은 하지만 근기가 따르지 않는 제자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방편이 수승하지 못하니까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스님들 중에도 보면 정말 저분의 법의 안목은 뛰어난데
쉽게 말해 제자들이 없어요. 법은 안목은 훌륭한데 맨날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만 맨날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신도님들이 없어요 그 절에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정말 고마운 점은 그 많은 2500년 역사 속에 있던 무수히 많은 그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의 무수히 많은 방편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스마트폰 하나로 클릭 몇 번으로. 그러니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얼마나 많은 방편이, 쉽게 말해서 방편은 변화 발전할 수 있거든요. 우리 20년 전에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잘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영어 가르치는 사람들 영상을 보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 교수법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을까 막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20년 만에 영어 교수법도 그렇게 바뀌는데 불교 2500년 역사 동안 방편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변화 발전했겠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조 스님 밑에서도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이 없었다. 근데 이제 오조 스님은 문인들을 이제 불러 모으셔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법을 누군가에게 이제 내가 줘야 되겠구나. 이제 오조 스님도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하셔서 이제 육조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이제 물려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려주겠다 하려고 이제 거량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안목을 이제 글로서 써가지고 한번 나한테 가지고 오거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스님들이 그 1000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계셨어도 안목이 밝은 스님들이 아마 없었던 것 같고 또 그 가운데 가장 유력주자 넘버 2, 넘버 3가 있었던 거죠. 넘버 2인 신수 스님이 워낙 육조로 선두주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스님들이 야 저 육조 스님이 계시는데 괜히 우리가 혹시나 나도 적어냈다가는 괜히 신수 스님한테 찍히는 거 아니야? 경쟁자처럼 모이면 나중에 좋을 게 뭐가 있냐? 나중에 평생 찍힐 텐데. 그래가지고 너도나도 이제 안 낼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육조 단경을 통해서 저도 이제 또 이걸 또 책도 쓰고 한 지가 벌써 몇 년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서 또 옛날에 또 책을 쓸 때와는 또 다른 것들이 또 보이고 또 하면서 뭔가 이렇게 참 이 육조단경이 정말 우리가 그 선을 공부할 수 있는 텍스트로는 참 좋다라는 그런 것들을 자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이번 한 6개월 정도 해서 꾸준히 육조단경 공부를 할 텐데 이걸 통해서 좀 이제 법의 안목을 조금 더 이제 갖추고 또 우리도 이 법을 좀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 이 불성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늘 분별만 쫓아가고 있지만 분별만 쫓아가는 바람에 대상만 쫓아가고 명과 생만 쫓아다니는 바람에 계속해서 나는 허상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허상에 끌려다니면서 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고 내 스스로 만든 괴로움에 내 스스로 빠져서 자승자박하면서 스스로 포승줄을 만들어서 스스로 나를 묶고 스스로 그 속에서 막 괴로움에 빠져있는 이걸 그냥 스스로 노연하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견성이고 해탈이고 불성이지 불성이라는 뭐가 따로 없습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선의 독특한 방편이에요. 본래 무일물이라는 개송을 육조스님이 쓰시는데 불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완벽한 방편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은 무아를 얘기했는데 왜 선불교에서는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을 얘기하느냐? 방편이 완벽한 방편이에요. 그런 거 따로 없습니다. 괴로움이 해결되면 될 뿐이지 또 다른 행복을 따로 구할 건 없습니다. 괴로움이 불행이 없는 게 행복이지 불행, 행복이 없는 게 불행이잖아요. 그럼 불행만 없어지면 될 뿐이지 따로 행복을 구할 건 없습니다.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말 있잖아요. 소를 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다 소를 타고 있어요 지금.
다 마음을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지금 저 제 말을 듣고 있거든요. 마음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왔고 집에서 여기까지 왔고 마음을 쓰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늘 손은 타고 있습니다. 늘 견성은 이루어져 있어요. 늘 법은 드러나 있습니다. 100%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소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소를 찾는 게 문제예요. 소를 찾는다는 건 뭔 소리예요? 나는 소를 못 타고 있다. 히말라야 정상까지 올라가야 된다. 서울에서 서울을 가야 된다. 그럼 서울을 가야 된다는 생각만 없으면 이미 서울이거든요. 그 허망하게 그것을 방해하는 분별심, 그런 것들을 교리화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불교 경전이고 선, 어록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게 참 불교가 좋은 것이 이 선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문을 듣기만 하는데 공부가 돼요. 듣기만 하는데 저절로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듣게 돼요. 이 유튜브 설법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자꾸 듣게 돼요. 그런데 옛날에 하던 기도 수행은 자꾸 끊었어요. 근데 끊어서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듣게 돼요. 그게 화두가 들려 있는 거예요. 옛날에 기복불교는 이제 끊었고 이제 화두가 딱 들려 있는 상태예요. 화두에 함이 없, 나는 수행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꾸 법문만 듣고 있으니까. 자나 깨나 법문 생각만 난다는 거예요. 회사 갈 때, 올 때, 잠자기 전에 오죽했으면 시간이 아까워서 법문 듣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잠잘 때 늘 법문을 켜고 잔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죽비 좀 때리 말아달라고. 그 얼만큼 자기 직전까지 듣고 싶으면 자는 시간까지 아까워서 법문을 듣는 거겠어요? 그게 바로 불이 중도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가나선으로 말하면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예요. 하루 종일 몇 달째 지금 늘 이거밖에 마음이 없다. 난 이 마음을 확인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 물론 다른 일은 일대로 계속 하지만 늘 여기에 와있다.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까지 염불하고 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뭐밖에 안 했는데 법문 들은 것밖에 없는데 저절로 그렇게 화두가 들리게 되고 저절로 그렇게 이 의정이 돈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불의 중도가 실천이 돼서 내가 늘 이 불의 중도 속에 모를 뿐 하는 그 꽉 막힘 속에 진짜 내가 누구이냐, 진짜 진실이 뭐냐, 불성이 뭐냐, 법이 뭐냐, 자성이 뭐냐, 이거 하나가 늘 궁금한 거예요. 저 스님은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 하나의 자리는 가리키고 있는데, 가리켜 보이고 있는데, 직진심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거 하나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공부다. 진짜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그 화두 속에서 버티는 게 공부예요. 그게 불의 중도고. 근데 그 불의 중도는 진도가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야 진짜 중도예요.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서 아 오늘 이만큼 배웠다, 내일 이만큼 배웠다, 야 내가 한 100까지 가면서 견성하는데 내가 한 80은 한 것 같아, 그 전혀 불의 중도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불의 중도잖아요. 불이 둘이 아니다. 깨닫기 전과 깨닫고 난 다음이 둘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내가 공부가 이만큼 됐다 하는 거는 이만큼 안 된 게 있고 이만큼 된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깨닫기 직전까지 내가 깨달을 것 같다?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막히지. 점점 더 모르겠지. 10년 공부한 사람 막히는 것과 오늘 공부 시작한 사람 막히는 게 똑같이 막혀요. 오히려 점점 더 막히지요. 진도가 한 발도 나간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렇게 꽉 막히고 막히고 막히다가 한번 터지면 전체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걸 도노라고 해요. 그것은 몰록 일어난다. 점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몰록 일어나는 거지. 도노. 몰록 깨닫는 것이지.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안목이 달라진다.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때로는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1년?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난 법문만 들었다. 근데 알겠다. 이 자리 알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분명히 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래요. 확신한 어떤 발심을 하고 신심을 가지고 분명히 된다. 이건 되는 공부다 하는 굳은 발심을 하는 것이 이 공부의 전부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